예, 여기가 지금 호남선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야, 이거 오랜만에 진짜 왔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응? 완전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아, 멋있게 해놨다. 예, 순거구 오늘 당진 갑니다. 당진. 당진 아미산, 그리고 당진 장을 보러, 뭐. 눌러봤는데. 어, 이런 데는 그냥 이런 거 먹어야 돼. 밀크 커피 있지? 이런 거 누르게? 예, 다방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당진 가는 버스 타고 아미산에서 이제 밤주스로 가고 그 다음에 당진 장도 구경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갑니다. 당진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미산으로 이제 향할 건데요. 아미산인가 본데요. 야, 하늘도 맑고 뭐 아주 청명한 날씨입니다. 여기 이제 저 산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한 몇 미터 되냐? 349. 어, 얼마 안 되네. 저게 정상이에요. 저기 오른쪽에? 어. 아이, 코스모스 봐라. 아이, 코스모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미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는 아마 옛날에 무슨 초등학교, 없어진 초등학교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네요. 자,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뭘 또 찍으려고 그래. 저기 친구가 이렇게 찍잖아요. 아, 이런데 밤이 있어? 나, 예, 오늘도 공 치는 날 같아, 아무래도. 거기 있어? 야, 이게 무슨, 이런데 무슨 밤이 있어? 밤이 있긴데 다 수서같이, 이 사람들아. 어? 이게, 있긴 하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 여기 하나 있다. 있어. 아유, 하나. 많어. 많어? 다 주소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 가서 다 있지. 아, 여기 있다. 이야, 요거. 와. 요거. 어, 좀 있네. 이거 따가워서 어떻게. 요거를 이제 밟아가지고. 야, 하나 건졌다, 야. 아, 이 정도야, 이 정도. 어? 아, 왕밤. 어이구, 야. 어이구. 야, 세 알 있다, 세 알. 여기도 있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 어이구, 싱싱하다. 아, 따가. 첨단 장비 있다. 야, 첨단장이 그게 뭐야? 가위. 아, 가위로? 그 가위를 가져라, 씨. 아, 대단합니다. 야, 이거 봐라, 여기. 여기 좀 봐봐. 응? 여기. 야. 어마어마. 야, 성현이 땡 잡았다. 어마어마하게 잡아줬어. 응? 있고. 와, 여기 엄청 많네. 여기가 포인트라고 지금. 아, 그냥 아주 햇빛이 잘 드는 데인데.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요? 어우, 많이 떨어졌다, 야. 어? 천지인데, 아주 그냥. 이거는 자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네? 야, 저기도 봐, 이거. 우와! 여기 봐라, 여기. 응?
대박이다, 대박.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아미선 기슭의 어떤 마을입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제 이 마을로 내려가서 큰 길 가서 또 버스 타고 이제 당진장으로 갈 겁니다. 오늘 밤은 그래도 제대로 포인트 친구가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괜찮게 두셨어요. 와, 대나무 숲길 이거 만만치 않네. 예, 이제 일로 이 길이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아마 마을이 보일 것 같아요. 마을이. 야, 너무 시원해. 드디어 대나무 숲을 지나서 이렇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야, 아주 조용한 마을이네요. 얼마나 이쁘니? 이렇게. 아유, 뭐 사방이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어? 얼마나 이뻐. 태풍이 와도 끄떡 없는 동네가 이 동네야. 이거 봐봐. 와, 이 논 좀 봐라. 어? 여기, 이런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야. 역사가 오래된 동네지, 보통. 여행하면서 말이야, 산에만 정상만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제 골짜기에 어떤 마을이 보이면 마을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네요. 이렇게 성북교회. 여기가 성북리야? 그래서 여기 밤나무도 굉장히 큰 감나무 있다. 밤나무 봐봐. 이 매일 이런 데서 주워야 되지. 마을 여기 있는 건 안 되지. 이거 걸려? 그럼 인정했네. 야, 여기가 카페. 이 시골 동네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네요. 여기 이 동네에 솜사탕 드릴까요? 솜사탕요? 줄 거 다 줘보세요. 여기 또 멋진 카페.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시켜가지고 멋진 카페인데요. 애견 카페 같아요. 강아지들도 오고. 아주 한가롭고 아주 좋은 카페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저기 당진시장. 야, 빨리 가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해야지.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네, 아직까지 뭐, 시골 아주머니들. 당진 오일장.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샘물 막걸리. 이거 인삼 튀김. 서비스로 해서 다른 것도 주고. 이게 5,000원이야? 학순아. 5,000원? 오, 야, 역시. 야, 정말. 야, 빨리 따. 이거 다음에 요게 바로 가자미.
야, 이거 이거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요거 5천 원. 야. 푸지 마죠? 아, 이거. 자, 먹자. 건배. 건강을 위하여. 종호의 건강을 위하여. 아, 좋아, 좋아, 나빠. 아, 진짜 맛있다. 아, 그냥 막걸리 맛이 이렇게 맛있어, 여기. 아줌님. 예? 막걸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리 아, 사장님. 계속 바쁘시네, 그냥. 그거 뭐예요? 고구마? 우와, 진짜 고구마네. 아. 야. 아, 저 얄밉. 아, 먹어, 먹어. 아,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라이브하게 이렇게 음식하고 이렇게 음식을 바로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네? 라이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김치를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데 없어. 이야 정말 장진 시장을 이제 다 장진 5일자 또 와야지. 왜 사장님 한 잔씩 해? 아 대단하다 정말. 야 너 진짜 먹는구나 진짜. 야 이거 단짜배기다 이거. 어 먹어봐 빨리. 안 잡혀 안 잡혀. 과감하게. 어이 그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어 대단합니다. 아. 자, 여기 저 인삼. 인삼 치기. 5,000원이에요, 5,000원. 세 개에 5,000원. 엄청 크고. 와, 엄청 커. 좋아. 아, 당진 오일장에서 막걸리 한 잔. 정말. 주안상, 야, 이거 정말 인삼 튀김, 고구마 튀김, 부추전, 부추전도 뭐 그냥 일반적인 부추가 아니고 최고의 부추. 그 다음에 다 먹었지만 가재미 최고 최고. 아, 우리 친구 최고야. 완벽. 와. 아 정말 최고의 안주와 그리고 이 술이요. 여기가 저 면천샘물이라고 내가 막걸리 먹어본 막걸리 중에서 손꼽히는 막걸리.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그 물맛이 그대로 지금 느껴져요.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막걸리 맛이 아주 정말 끝내줍니다. 와. 연신 모든 것이 아주 그 어우러진 정말 풍경과 맛.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당진 오일장까지 아미산하고 당진 오일장 이 곳을 자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여행 걸어 다니는 여행 다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바이바이.